오는 6월 열리는 충북 도교육감 선거에서 김병우 교육감과 경쟁할 단일 후보로 둔 새 예비 후보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양상입니다. 심의보 예비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다른 두 후보들 역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후보 간 입장 차에 따른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협의 과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 후보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심의보 예비 후보가 쓴 SNS 글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단일화에 찬성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음에도 심 예비 후보가 타 후보의 응답을 기대한다고 쓴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후보 3명이 단일화에 모두 공감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상황에서 심 예비 후보가 단일화의 주도권을 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게 윤 예비 후보의 판단입니다. 그는 4년 전 단일화 과정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극심한 진통을 겪다 선거 막바지 단일화가 되며 결과적으로 김경호 교육감에게 패한 선거를 언급한 것입니다. 윤 예비 후보는 단일화 논의 시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국운이 걸린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어느 정도 각 예비 후보들이 충북 유권자에게 인사드린 후 단일화를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유권자를 존중하는 도리이다. 이에 대해 심 예비 후보는 윤 예비 후보의 의견을 존중하고 찬성한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은 후보 단일화를 이뤘거나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단일화의 물꼬를 트고자 제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도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런 어떤 오해들은 우리 셋 함께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다른 시도는 이미 단일화 교육감이 됐거나 단일화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만은 아직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균 예비 후보 역시 현재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교육정책적 부분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단일화를 논의할 수 있다며 예비 후보들 간 주도권 싸움은 상황을 어지럽게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쇼맨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을 꼭 정치장화해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 바라보는 도민들이나 교육가족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비 후보 등록 2주 만에 후보 단일화가 공론화된 상황. 조기 단일화를 통한 김교육감 산선 저지에 성공할지 오히려 논의 과정이 장기화돼 갈등만 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